여기는 아까 그 밥보다 훨씬 흰가루 같은. 아, 그러지. 엿가였는데? 어, 오기 전에 찼거든. 아, 여기는? 어. 아까 거기하고 여기 차이는 이게 오기 전에 친 거랑. 이건 오기 전에 친 거지. 처음에 딱 비칠 때. 아, 초기에? 그건. 저기 봐, 이거 탔잖아. 그래. 그. 많이 탔지, 이런데. 이게 왜 탔다고요, 얘는? 이 주차차 두 번 치는 바람에. 아, 같은 천배라고 해도 어, 남은 거 다시 치면 이렇게 탄다는 거. 남은 거 나 다시 치는 게 또 탄겨. 여기 보면 또 봐, 그거 푸나, 엄청나. 이런 거 다 탔다, 이런데. 그, 저, 지금 호박을 흰가루 방지할 때, 어. 그, 희석 배수는 천배로 하고, 어. 제차만 안 치면. 제차만 안 치면 상관없어. 아,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오이도 마찬가지, 오이도. 오이도 친구가 아까 전에 아는 놈이 두꺼기 쳐가지고 다 말려주고 탓대어라 그래. 엄마, 천배 타봐라 그랬더니 천배 타니까 괜찮다더라고. 근데 여기 밭은 네.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조금 왔을 때 쳤으니까 저쪽 밭보다 네. 깨끗하지 여기는. 네. 이쪽이 더 저쪽보다 밀식한 것 같은데 이쪽이 더 깨끗하네 훨씬. 깨끗하지. 네. 하나 두 개 보일 때 바로 바로 이거 여기는 바로 친 거고 저기는 네. 포자가 많이 퍼진 다음에 이제 방제가 늦은 거지. 아, 이 정도면 깨끗한 거지. 네. 호박 이 정도면 깨끗한 거지. 그 깨끗해져 이렇게. 지금 흰가루가 그게 흰색 아주 활성화 될 때만 치시는 거죠? 미리 뭐 예방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보일 때 한두 개씩. 이게 내가 애초부터 쳤음, 그때 당시에 이게, 일하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네. 방제를 미쳐치다고 못했던 겨. 아. 사람 있었으면 미리 선방제를 했지. 그랬으면 네. 이렇게 안 왔지. 근데 이제 여기는 그 바람에, 늦게 오는 바람에, 네. 상처에 한결 더 나왔고, 미리 방제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미리 방제를 안 하고, 포자가 약간 비치면 바로 하는 거지. 그렇게 돼도 제어는 된다니까. 억제는. 그럼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만약에 완전히 확 퍼진다면 안 되지만, 이 호박잎파리에 약간 포자가 약간 생겼다. 네. 그러면 치면은 저 멈추니까. 칠 때 어떻게 흠뻑 치세요? 아니면 어떻게 치세요? 흠뻑 치지. 흠뻑. 직접 맡길 거라. 고압 분무가 흠뻑. 그러면 저기 흰가루가 이제 왔다. 새로 왔다 그거를 어떻게 색깔로 구분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뭐 소홍털 같이 뭐 하나같이 뭐 그럼 호 불면 날로. 아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건 지금 멈춘 상태예요. 간 상태지. 안 간 거는 불면 그냥 후 날아간다고요? 아 그렇게도 옷에도 묻어. 아 새로 생겼다. 활성화가 된 건.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다 이건 저 이거 멈춘 상태 이건 다 간 거지. 네. 농자재를 사다 써도 네. 흰가루가 온 건 밑에 건 항상 이렇게 멈춰져 있어. 그렇다고 그 농약을 사다 써도 네네. 완전히 이게 없어지진 않는다고 똑같다고. 어떤 게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이런 일반 친환경 농자재를 갖다 써도 일반 농약을 써도 이렇다고. 농약을 써도 올라온 상태에서는 네. 근데 올라오기 전에 예방하면 해야 이래도 네. 일단 흰가루가 온 상태에서. 상태에서는 네. 일반 농자재를 사다 써도 네네. 이렇게 멈춘 상태가 된다고. 다른 농가들도 이쪽에서 자담 용약들 쓰세요? 여기서는 없지. 아, 없어요. 선생님만 지금 쓰신 거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회원들 세 사람한테 이제 요번에 얘기를 해가지고 어저께 보급을 해줬지. 왜 써보시니까? 아, 이제 써보고서 무슨 말이 있겠지. 이제 아, 선생님이 추천하실 때는 괜찮아서 추천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써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요새 만들고 일반적으로 저 친환경 자재 쓰시던 분은 유황이 하우스가 삭는다고 해서 안 좋아하시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써보시니까? 별로 못 느끼겠던데? 지금 몇 회 정도 써보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자담을 아는 데가 한 8년인가 9년 됐으니까 그때부터 썼으니까 그 자담량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쭉 쓰신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교육받고 와서부터는 계속 쓴 거지. 아. 도마도 할 때 그냥 계속 몇 년 썼는데도 비닐에는 뭐 지장 못 느꼈어요? 별로 못 느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비닐을
이중 비닐을 많이 써야 3년마다 갈거든. 근데 맨날 딱 똑같이 3년마다 가르니까. 아, 그때 뭐 부서지거나 뭐 그런 상낸다는 느낌은 못 받으신 거네요. 이게 뭐 남들에게 아직 내가 남들에게 뭐 유황을 쓰면은 이게 바삭 부서진다는데 그런 저격을 못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썼지. 만약에 그게 비닐가 사갔으면은. 그렇죠. 그 8년이라는 세월을 썼겠나? 없었지. 이게 폐화석이라고요? 언제 만드셨어요? 요거 한 20일 됐을걸? 20일? 네. 그러면 폐화석 몇 포대? 세 포대? 네. 세 포대가 넘지. 아, 몇 개 넣으셨어요, 그럼? 그니까, 한수 봐. 네 포대를 넣나 보다. 폐화석 네 포대하고, 그 물 채워가지고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구엽도 넣고? 구엽도 넣고. 이게 지금 20일? 이거 다 쓴 거고. 아, 이건 폐화석 다 쓰신 거고. 여기 폐화석 그대로 있는데 물 채워서 이것도 또 쓰시지. 그리고 저, 그건 토마토. 이거 토마토 액비? 토마토. 액비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서 쓰세요? 호박에도? 저 호박 저기 다, 호박 저기 해놨잖아. 호박 액비? 호박 저기 칠이 갖다 전부 저 담아서 썼잖아. 그것도 그대로 호박에 다시 불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게? 은행 그냥 말린겨, 털어다가. 은행 왜 털어다 말리세요? 말려가지고서는 그냥 삶아가지고 쓰느라고. 아, 그죠. 독초로 사용하시려고? 독초로. 그니까, 처음에는 이걸 물에다 담궈서 울고 썼거든? 그대로? 아, 가을에 그냥 따다가 바로 그냥 물에 담궈. 그냥 물에 담궈놨지, 그래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번거스럽더라고. 아이씨. 그냥 따다가 그냥 버가지고 말려, 겨울에 그냥 이리 놔두고서는 쓸 때마다 갖다가 삶아 쓰는 게. 아, 이대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말려놨다가 이제 쓸 때마다 이제 삶아서 사용하시는 거네요? 그럼 선생님 은행을 주로 쓰시는 거예요? 은행. 그럼 돼지감자는 심어가지고 이파리 따서 해갖고. 여기 은행이 많아요? 벌떼가? 이상하게 제 방에다 저 누가 심어놨더라고. 아, 그래서 그럼 가을에 가서 싹 훑어다가 그냥, 그냥 가을에가 털어오는 거지. 이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털어가지고 여기다 말리는 게 그냥. 말려서 삶으실 때는 어떻게 삶았으세요? 솥단지다가 그냥 큰 양압수에다 그냥 삶아서 그냥 물만 쓰는 거지. 열매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드세요? 이파리 없을 적에는 열매만 하고. 이제 요새 같이 잎, 은행 잎이 있잖아. 예. 그러면 은행 잎하고 이제 같이 섞어 짬뽕해지 이제. 열매와 같이. 그리고 돼지감자 이파리도 있으면 같이도 해보고. 아, 그러니까 짬뽕에서 짬뽕에서 그냥 쉽게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쓰셔서 어떻게 효과는 보세요? 글쎄, 본다고 그래야 되는 건지.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저 뭐야 남들보다. 그렇게 뭐 약을 많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남보다 한 3분의 1 쓴다고 볼까? 참 급할 때만 약을 쓰니까. 아, 그러면 저 밖에서 사오는 친환경 자재는 남들에 비해서 3분의 2? 네, 3분의 1? 아, 그 정도? 아, 그 정도도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 그게 저기 이 은행이랑 돼지감자랑 이런 것들을 삶아서 쓰기 때문에 네.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그만큼 거죠? 줄이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들어가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한 번, 두 번 치다가 정이 안 들 때만 조금 쓰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뭐, 그 전에 가서 조영선 대표님한테 저희가 받은, 저, 교육을 받으면서 물어봤더니 혼용이 상관없냐니까 이게, 뭐야. 차단 오이라고 엉기지 않아야 된다. 엉기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짬뽕해서 뿌리지. 잘 섞여요? 잘 섞여요. 뭐 써보셨어요? 친환경 자재 몇 가지 정도나 사용해보셨어요? 섞어서? 섞어서? 예. 다 섞어봤지. 유황, 예. 오일, 네. 돼지감자하고 은행 삶은 거, 예.